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재래기라고 하고요. 이게 상추 겉절이입니다. 고깃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상추 겉절 있죠? 네, 그 소스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상추를 샀습니다. 단으로 된 건데요. 이게 즉 단상추거든요. 큼직하니 시원해서 이거 좋아하거든요. 싱싱한 걸 사니까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버리면 돼요. 알뜰코너에서 세발나물 하나 가져왔는데요. 1290원짜리를 알뜰코너로 넘어오면서 500원. 이것도 씻어서 같이 재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추 겉절이 소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을, 보통 우리 그 왜 참소주잔 같은 거 있죠? 식당에서 먹는 그 소주잔 있죠? 참소주잔 같은 거. 그거는 보통 60ml입니다. 요거는 그거보다 10ml 작은 50ml짜리고요. 식초입니다. 식초 한 개 넣고요. 매실액입니다. 매실액 하나 넣겠습니다. 매실액 없으시면 올리고당이나 물엿 괜찮습니다. 지금 물입니다. 생수거든요.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 한 스푼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요. 이렇게 뚜껑 덮어서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돼요. 상추 겉절이나 혹시 나물 겉절이 같은 거 드시고 싶을 때요. 무치신 다음에 통깨나 이렇게 소금만 뿌려서 드시면 돼요. 자, 우선 상추 겉절이 하시려면 이 상추를요. 뭐 칼로 굵직하게 서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샐러드 하듯이 상추를 좀 찢어놓겠습니다. 상추는 이렇게 찢어놓고요. 그리고 세발나물은 그냥 이게 작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대파를 채를 썰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조금 미리 썰어놨는데요.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조물조물 하시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이 되거든요. 좀 더 예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이 가운데 굵은 거는 빼내시고요. 이걸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채를 써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됩니다. 주물러서요. 이 끈끈한 거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이걸 무칠 거를요 넣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세발나물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또 이렇게 있으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부추나 다른 거 있으면 또 섞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대파를 좀 넣어줍니다. 이 소스를요 넣고 무쳐주시면 돼요. 양은 보시면서 슴슴하게 무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쳐주시고 마지막에는 통깨를. 자, 이렇게. 상추 재래기 다 됐습니다. 부추와 새싹에다요 이렇게 소스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 소스 하나면은 이게 만능이죠. 만능 겉절이 소스입니다.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